조동아리 닥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명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요. 선물 옵션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을 잃으신 분들, 저를 찾아오시게 되면은요, 매일 최하 30만 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매일 벌게 될 겁니다.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맨드시고요. 제 밭다리를 꽉 붙잡고, 형님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게요. 바지걸음이 자꾸 붙들어 늘어지시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돈 벌어드립니다. 그 대신 돈을 벌어서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돈 벌어서 좋은 일도 좀 하고. 돈 벌어서 혼자만 다 착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제 눈에 찍히면, 제 눈에 한번 눈밖에 나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벌어서 좋은 데다가 쓰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2시간, 지금 오늘 뭐 아침 8시서부터 방송했어요, 제가. 아침 8시서부터 방송을 해서 지금 몇 시간 됐습니까? 벌써 12시간이 넘었네요. 잠시 10분 정도 쉬고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서 잠시 쉰다고 그랬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쉰다고 그런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잠시 쉬겠습니다. 말안 하겠습니다. 왜? 매수신호 보내고 싶어도 매수신호 안 보내는 겁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셔서 좋은 일에다가 쓰시는 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돈들을 못 버시잖아. 자, 잠시 10분 동안 쉬었다가 담배 한대 피우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항상 국내 자, 선물 정치가 결정하고 옵션 투자하시는 그 분들,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당국자의 분들 방향을 알고 국내 싶으시면은요 정치 위치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외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진핑이 지금 이 알려드립니다. 시점에 하는 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2m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사람들 그렇게 막 빼고 빼고 시위하기가 힘들죠. 유럽하고 저그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 분산될 때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경제 국내 문제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극복 가능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심을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또 하겠다고 이미 잡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또 시점이 가장 좋고요, 지금 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출이 불만이 분출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는 그러한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면서 그 불만을 바깥으로 네. 홍콩하고의 문제로 뭔가 애국심을 이렇게 그런 걸 봐라. 저 불러일으키면서 중국 표현이 미 제국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 못하도록 계속 누르고 있다. 이런 식의 자, 사고방식을 끌고 주는 가실 거죠. 분들은 끌고 그러니까 가세요. 정치적인 이제 조정 얘기다. 이렇게 끝나고 이해를 하면 상승 되겠네요. 추세로 근데 유지가 되는 희한한 구간이기 건, 이렇게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증시는 엄청나게 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런 거죠? 증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증시의 장기적 흐름은 그 국가와 기업의 아까 제가 펀더멘털에서 결정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장기적 흐름은. 30틱에서 근데 40틱 장기적 정도는 흐름은 반납한다고 여러 가지 그랬죠.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100틱 넘게 먹었기 수급자, 그 때문에 시장의 요 돈의 유동성, 구간서부터는 자금의 조정받고 유동성은 밀리는 결정되는데 구간이라고 지금 보세요. 말씀드렸고요. 전 세계가 돈을 자, 풀고 있어요. 지금서부터 이제 추세가 그 돈이 어디 다시 갈것 추가 같아요? 상방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옛날 같은 부동산을 그다음에 봤죠. 밀리느냐, 그렇잖아요. 그 중대 근데 명곡 미국 같은 구간이다라고 경우는 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내주는 뭐자큰 은한주 추세는 상장됐잖아요. 오늘 그러면 하루 그 종일 돈이 어디 오전 가겠어요? 오후 미국은 부동산 아락장이었었잖아요. 지금 계속 찍어내는 아락장이었다가 돈들이 어디 여기서부터 가겠어요? 주가가 이제 반등을 주식사 한번 이렇게 잡고 갈게 없어요. 매수신호 그러니까 유동성이 보냈습니다. 넘쳐나는 그래서 100틱 넘게 상황에서 지금 갈수 올랐고요. 있는 곳이 투자할 수 있는 목표가를 다 곳이 말씀드렸고 왜냐면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은행에 돈을 구간이다. 아까 제 0%인데 시간대별로 다 우리 돈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많지 목표가를. 않으면 신경 안 쓰겠죠. 이제는 0%라는 거. 자, 그런데 요 자본가는 구간에서 안 제가 쓰잖아요. 말씀드렸죠. 잠시 자본가는 그 쉬겠다. 돈이 지금 말 한마디 안 하겠다. 1초가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은 제 말 빨리 한마디가 전부 어딘가에 다 투자해야 돈이기 되는 게 때문에 해외 가치의 선물 주인공밖에 투자하시는 없는 분들은 거예요. 첫 번째 요인. 제두 이야기를 번째. 들으면 1분, 2분 지금 사이에 그 코로나 4, 5만 때문에 원씩은 그냥 개농 감추듯이 사람들이 제가 항상 벌어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게 아니라 진화가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코로나는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과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가 변했어요. 그럼 앞으로 관련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택 산업이라고 하지만 언택 산업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5G, IoT,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한다 했지만 어느 국가도 구조조정을 빨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가 등을 쾅민 거예요. 거기 빨리 가게. 그러니까 그 수요가 거기에 대한 이 기업들이 관심이 팍 가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 어느 기업이나 가보세요. 자, 한국 지금 모든 기업이 초단타 가면 치는 다들 똑같은 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기업을 어떻게 지금 언택 할까? 초단타 너무 똑같이 바닥에서 매수를 가버리나 못한 보세요. 특히 대기업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매수해놓고 코로나가 그 끌고 전에부터 올라가기가 원래 굉장히 어려운 생각했다가 구간입니다. 이렇게 급하게는 안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타를 칠 코로나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타 확 치는 등을 민 사람은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얼마를 빠르게 해버리죠. 잡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38.10. 멀지 않은 날에 금방 38.12입니다. 실현된다라는 여기에요. 투자자들의 38.10. 기대가 지금 주가에 자, 반영이 되는 여기를 거죠. 돌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못하느냐를 잘 시가는 보시면 전통 돼요. 산업과 미래 그래서 단타 산업과의 치는 이 사람은 싸움인데 지금 짧게 주가는 미래 올라오면 산업을 더 많이 38.10. 환영한 거죠. 근데 여기를 현실 보고, 펀더멘탈은 요 굉장히 안 구간에서 좋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아직은 여기에는 매도로 크게 때리고,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그리고 미래는 조정이 여기로 갈 오면, 거니까 이런 데 조정이 대한 오면, 프라이싱을 지금서부터 잘 주는데 보십시오. 그때도 지금 가격이 자, 합리적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37.93. 그렇죠. 예전 IT버블 때처럼 37.93. 뭔가 버블이 지금 자, 막 뛰어버리고 93을 깨지 왜냐면 돈않으면, 갈데 없는 돈들이 지금 조정이 주식을 오면, 보고 있거든요. 매수가 지금 유리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요거는 코로나 단타예요. 불황책으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요 엄청난 안에서 부채를 움직이게 될 거예요. 발생시켰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신흥국 경제들은 정말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고 디폴트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세계 경제를 다시 파국으로 가게 할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강의할 때 항상 쓰는 자, 말인데요. 93까지 코로나 아까 제가 빠진다 그랬죠? 바이러스가 지금 전 93. 세계로 확장돼 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한두 금융의 틱은 차이 바이러스가 전 납니다.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게 올해든 내년이든 끝나겠지만, 금융의 바이러스 후유증이 더클 거다. 그래서 그 우려되는 게 사실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브라질은 이미 국채 38.7에 10에 부도, 매도로 된 아르헨티나까지 사람들은 국채 부도 앞에 93을 깨고 가서, 내려가느냐, 못 내려가느냐,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베트남도 깨고 내려가면 위험해요. 저는 왜 홀딩인데, 베트남도 이제 깨고 미국에 못 의해서 관세 내려가면 조정 여기서 또 쪽으로 한번 지정될 반락이 가능성이 오거든요. 있고요. 베트남도 반락이 지금 오는 위험해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머징 국가 그런 거를 찬성하고 알고 있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초단타를 코로나 쳐도 때문에 칠 겁니다. 급박하느라고 전 세계가 쏟아부은 그 돈이, 돈이라는 거는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돈들이 들어갔다 나갈 때는 자, 모든 기업을 일단 쓰러뜨리고 나가거든요. 크루드 그래서 오일, 우리가 개미들이 크루드 오일을 펀더멘탈이 제일 지금 많이 거래를 주의사인 하기 거죠. 때문에 펀더멘탈을 엉망이 될 크루드 주의사인 오일 위주로 좋아하겠다라는 게 방송을 할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갔던 나스닥 거는 위주로 누가 바다 못 S&P보다는 주면 변동폭이 절벽에 떨어지는 식으로 떨어질 많은 수가 있다는 나스닥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위주로 받아줄 수 방송을 있는 하도록 주체가 하겠습니다.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재난기부소득 준다고 전 세계 다 줬잖아요. 미국도 주고 그랬죠. 막 히히하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개념이 없어 그렇지, 그 돈이 내가 자, 지금은 보증해줘서 이제 정부가 뺏어간다 생각 못 하는 거예요. 38.03, 뺏어가는 게 세금으로 뺏어갈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뺏어가는 38.03을 거예요. 못 올라가면 그래서 계속 한국도 지금 주가가 그렇잖아요. 밀리는 한국도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38.03을 구경을 뚫고 해라고 올라가면 압박하잖아요. 10까지 근데 레이는 반동원을 국채를 2조 주겠다라는 발행한 다음 거기 이야기고요. 30% 자, 한국은행에 사는 이렇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뭘로 사겠어요? 한국은행 분당, 무슨 돈이 있어요? 찍어서 사는 시간당, 거지. 그리고 그리고 하루 우리 일봉, 40만 원 줬잖아요, 한 사람. 그렇게 난못 전략을 받았어요. 짜시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이 그거 파주 지금 들어가는 사주세요지. 구간이 왜 이렇게 어느 혼자 구간에 먹으세요? 들어가야 수익이 날 아직 수안 있는가, 먹었어요. 이런 걸저 여러분들이 못 받아는 계획을 거 잡고 코로나를 저를 안 주긴 전략을 받는데 왜 짜고 나를 안 주지? 그렇게 들어가셔야 또 억울해요, 돼요. 솔직히.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4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인플레이션하고 그런 행태로 세금 행태로 70만 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환율 때문에 더 빨리 오는 거죠. 환율. 왜냐면 미국에서 강달러 하나 약달러 하나에 따라서 그 나라 자, 아까 환율이 전에는 더 뛰는 가치가 38.010에서 결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저항이 그 나라 있었지만, 국채가 자, 외국 기관이 여기서는 사잖아요. 38.010에서 멕시코, 매물압력을 그다음에 브라질 받는 국채를 구간이고, 한국 기관이 이게 얼마나 이제 사는지 아세요? 매물압력이라는 그러니까 게 외국이 다 산다고요. 그 나라는 신뢰도 애수하는 사람하고 쌓이니까. 매도하는 그럼 사람하고 환율에 대해서 뭘 포지션을 제가 따졌다는 거예요? 분석을 왜냐면 해드리는 환율이 누가 거예요. 결정하냐? 미국이 단순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저항대다, 뭐 그래서 매물벽이다 그 이런 걸 나라는 두고 파탄이 될 말씀을 수도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라, 왜 한국의 외환위기였어요? 지금 매수하는 그래서 세력과 중국도 그런 게 항상 매도하는 겹치게 되는 세력, 거예요. 지금 위안화도 그런 이게 문제이고요. 포지션을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문제 있고, 해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그게 더 거기에서 무서워요, 힘 코로나 싸움이 때문에. 벌어지는 거기 코로나. 때문에 야, 김프로. 단타를 어떻게 치는 해야 돼?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해야 해야지. 맞아. 해보자. 빨리빨리 매도로 대응 들어가고 요 구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17만 원이니까 여기를 못 깨면 거리가 보장을 안 해줄래? 93을 못 깨면 반등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때린 사람은 여기서 바로 수익 보험료 인상 실현하고, 없이 이게 단타 치는 척추질환을 사람은, 보장하는 허리업 사람은 NH처치보험 전략을 알고 건강하게 들어가셔야 걱정 돼. 없이 내일 보장 NH농협생명 말 그대로 초단타를 치는 거기 아파도 때문에 대신할 수 다섯 틱, 없으니까 여섯 틱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는 아파도 거죠. 해내고 싶은 내 몫이니까 자, 그렇게만 아파도 해도, 지켜야 할 사람이 그렇게만 해도 있으니까 뭐 10만 원 아파도 버는 쉴수 거는 그냥 없으니까 눈 감고 벌어요. 남들 눈엔 그저 통증일 뿐이지만 근데 모르면, 당신에겐 지식이 멈출 수 없는 없으면 일상이니까 그 돈을 못 일상을 버는 멈출 거죠. 수 없다면 통증 사람을 그래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금융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국가가 면역력이 없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만큼 이상한 상황이 네.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돈이 부동산에 가서 엎어져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엄청 지원했잖아요. 돈을 자, 10자로 지금은 이제 찍었는데 매도로 대응 지금에는 들어가는 톡시 것보다 전략적으로 부동산에 매수 8개가 포지션을 움켜요. 이제 부동산 거래가 안 슬슬 되잖아요. 10개 잡아가고 있기 움켜니까 2개만 때문에 돌아다니는 매수 거예요. 흐르고 포지션으로 있는 잡을 거예요. 거냐, 매도 포지션으로 그러면 잡을 거냐, 지금 이제 그전 세계 이제 이머징 중대 국가들 변곡 서부터 이제 구간이 어려운 그 디폴트 상황, 경제 위기 3.03에서 상황이 이제 지금 계속 결정이 몰아칠 거라고 이제 납니다. 보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라는 걸 1위죠. 통해서 130개국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돈을 풀어줬잖아요. 빌려줬잖아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디폴트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이 그러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서
더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는 38 37.93 그 93이 깨지면은요. 열특은 그냥 쭉 빠집니다. 열특에서 12대 81까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서 중국에서 지금 1대1 이게 애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애들의 지금 전략이에요. 많이 했네요. 예, 3,500달러 했는데 그 국가들이 지금 그걸 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매수하는 사람들의 포지션 전략은 얼마냐? 38.90을 치면 중국도 무조건 얼마까지 상방이 열리냐면 38.20까지 20까지가 목표가예요. 해줄 수도 없고 그 두 가지 모습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진퇴 양난의 시간을 제 이야기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세요. 친서방국가로 돼버리고 자, 매도하는 애들, 매도하는 애들은 아까 제 37.93을 깨야 어디까지 주가가 빠지냐, 37.79 라인까지 일단 하락장으로 매도로 때리는 놈들이고 그다음에 자, 매수하는 사람들의 목표가는 코로나 때문에 자, 38. 스톱이 됐어요. 그리고 0405 여기를 뚫으면 20까지는 무조건 상방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의 전략, 매수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의 전략을 정확하게 읽어야 내가 어떻게 대응을 들어갈 건가 노동자들이 또 일선에 복귀 못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건설을 못하고 있고 그냥 그 국가에서 어려우면서 예산을 줄여버렸고 그리고 이게 1대1로 국가들이 67개 국가가 야, 93 깹니다. 신용이 없는 국가들이 많아요. 예, 이게 뭐 한국이나 중국이 다 신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깨겠다는 거예요. 얘는 시장도 없어요. 거래소 같은 것도 없어요. 93을 그러니까 깨고 그 국가의 프로젝트 그 다음 목표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가 신용이 없으니까 원래부터 이게 전통 금융 기법으로 할 수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대출을 해주려면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 하려면 신용평가 회사가 가서 이게 뭐 트리플 A냐 뭐 AA냐 A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싱 해가지고 금리를 결정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자, 93 깼죠. 1대1로 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기업이나 이 국가에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프라이싱이 안 된다고요. 신용평가가 얼마까지 안 돼요. 얼마까지 빠진다? 37.79, 80 그까지 매도하는 애는 지금 깹니다. 여기까지 융자 수단으로 해줄 수가 없었는데 79, 80까지 정부는 깨겠다는 거예요. 안 따지는 유일한 세계적인 국가잖아요. 중국 정부는 무슨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자본주의 국가는 안 돼요. 이런 전략을 알아야 내가 매도가 유리한지 매수가 유리한지 알지. 그렇죠. 근데 먼저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국유기업들이 원가를 안 따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였죠.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다 그 나라들이 코로나 자, 때문에 제 이야기대로 자 93 깼죠. 이제 다음 목표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실로 79, 80. 그러면 그 1대1로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금 거기에서 이제 79, 80에서 중국 정부가 내는 주가가 또 다시 방향을 잡을 작업을 거예요. 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거기까지 빠지면 기업들이 다 국유기업이에요. 국유기업이 뭐 중국은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사람들 매도하는 사람들 네, 목표가를 알고 전략을 알고 들어가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이거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 방향대로 분명히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미리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챙기든가 아니면 매도로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계속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를 걱정했던 게 사실은 기업 부채 발이잖아요. 예, 그거 더 악화시키는 거죠. 설상가상인 거죠. 그래서 끊을 사람들은 79, 80에서 매도로 대응 들어간 사람들은 79, 80에서 끊으시고 네. 커지는 거 아닌가. 끊고 여기서 매수를 지금서부터는 매수로 대응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정보 손절가 짧게 잡고 전저점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한 번쯤은 내가 매수로 대응 들어가겠다 이런 전략을 짜든가 여기서 결정 난다고 그랬잖아요. 79, 80에서 가게 그래서 그 가계는 GDP 대비 부채율이 60% 넘었어요. 이미 왔고 그 다음에 기업은 워낙 높았고 자, 제 이야기대로 분명히 오죠. 그나마 괜찮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25조 넘는 걸로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7조 매년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정부 자, 이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가가 어떻게 거예요. 움직일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몇 분 전서부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국채, 특별국채
특별국채라는 걸, 특별국채는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국가가 특별한 위험이거나 어떤 자, 81까지 왔어요. 정확하게 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은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와야 돼. 정부의 재정 적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도 때리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가 깨지면 다음 목표가가 이번 양호에서 3.5로 했어요. 67 라인까지 67까지 매도세는 67, 63까지 깨겠다는 거기 때문에 숙제는 양호에서 2.8. 자,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야 돼. 여기서 GDP 대비 2.8%. 근데 작년에 실제는 4.8%. 재정 적자 규모가 4.89%예요. 작년에 실제는.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배 더 썼죠. 예산보다. 67 깨고 내려가면 그냥 무조건 한번 홀딩하는 거고. 아, 뭐 올해보다 나았는데도 60까지. 적자율이 GDP 대비 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얼마나 자, 여기서 이제 결정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은 3.6%. 그러면 매수하는 애는 여기서 깨지면 60까지 밀리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일단 무조건 반등은 일단 줘야 된다고. 그렇지, 오케이. 한 3조 이상 발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1조. 지가 뒤지는데? 그리고 60까지? 그 다음에 지방채 1조에서 두 개, 2조, 2조를 아예 다 지방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그러면 매도하는 애는 이제 70, 아까도 79, 80을 않았어요. 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아니야, 이 새끼야. 나는 그냥 70까지 가길 거거든? 뭐 나는 70까지 내려갈 거야. 안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가겠다는 그럼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질밖에 없다니까. 다른 나라 미국처럼 무제한 통화 정책 아니에요. 지금 금리도 LPR 금리를 보면 5월 20일 LPR 금리도 4월에 비해서 안 낮췄거든요. 그 기준 금리도 안 낮췄고 통화도 지금 역 RP를 통해 시장에서 뭐 3천억 이렇게 풀긴 하는데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막 풀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세요. 통화 정책도 별로 안 쓰고. 자, 77. 조심 쓰고. 주로 재정정책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재정정책 때도 양위에서 나온 게 2조. 2조만 그것도 주로 지방에 어려운 지방정부에 바로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900만 명 일자리를 보존한다. 그리고 뭐 6개 류보 중국어로 류보 6개 보장. 그게 실업률이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고 시장 주체를 보장하고 중국식 표현 그리고 뭐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장하고 뭐 등등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 6개 원, 6개 안정, 그게 일자리 안정, 금융시장 안정, 무슨 안정, 안정이래요, 경제 안정. 자, 깼습니다. 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하는 이 정책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을 다 조심스럽게 쓰는 건 왜 그렇게 써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시진핑이 아프리카 한번 가면 600억 달러 딱 뿌리고 오고 막 이러던 시절이 지나간 것들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 생각엔 특별국채 같은 한 3조 정도 할 만한데 그게 통화 승수까지 하면은 사실 한 10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 멈추냐면 3대 경제 주체가 레버리지로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세요. 지금 민간 가게하고 기업은 한계가 있어 이제는. 그러면 중앙정부밖에 없는데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봐서는 중앙정부도 지금 돈이 없다. 왜냐면 얘네까지 레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남기는 거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자, 다음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72.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매수하는 애는 또 70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조금 좀 올라오는 거야 이제. 통계에 그래서 올라오는 거야. 그 신뢰도. 그래서 또 이제 올라와도 때려맞고 밀리지. 네. 잘 신뢰를 안 하잖아요. 네. 중국 통계를. 뭐라고 네. 정확하죠. 그죠. 그다음에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는 자기네 잘 알겠죠. 근데 지금 일단 나온 거 봐서 그래도 때려맞고 밀려. 근데 이제 좀 진짜 뭐 홀딩하는 거야. 얼마까지 이제 여기 전저점 70을 깨면 네. 그다음 매도하는 사람들의 목표가는 네. 지금 이제 60을 가겠다는 겁니다. 안 60.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60인데요. 뭔가 돈을 발행해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기대했죠. 네. 왜냐면 통화 정책을 원래 잘 안 쓰겠다 했어요. 자, 65에서 한번 걸릴 겁니다. 65에서 망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70을 깨면 저수지물을 팍 풀어놓는 것처럼 안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워낙 양회 여기서부터 한정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주로 재정 정책을
그래도 그게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38.10에 매도로 대응 들어간 사람은 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올라올 때 어떻게 견디냐? 특별국채를 자, 목표가를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37.85, 37.85를 돌파를 하면 내 수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37.85에 그 우에다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 내 수익이 줄어드니까 37. 아까 저 얼마라 그랬죠? 은행이 직접 사주는 거예요. 아, 85. 그 은행이 무슨 85에 이자를 잡아놓고 홀딩하는 거예요. 대정부 한번 끌고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돌려줘야 돼요. 그게 금리 있잖아요. 이자를 돌려줘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못 투자해요. 왜냐면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이자를 갚아요. 그러니까 대정부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인민은행이 자, 여기 70을 깨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매수 세력들은 그래서 자, 이 구간에서 깨지면 60까지 무조건 그냥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사줘. 이랬는데 방어를 해도 불법이다. 왜냐면 85. 97년, 98년 때 돈을 엄청 써서 그때 인민은행 돈을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극복했는데 그때 해보니까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아이고 아픈다. 8조가 몇 조에 거기에 있어 인민은행은 이제 국채를 직접 살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인민은행은 아예 좋다고 우리는 못 산다 이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 어차피 한 집안인데 진짜 하고 싶으면 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나머지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무조건 깨야 돼. 그렇지.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나라를 막 3분 40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반발 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정부는 이렇게 저자한테 팔기에는 뭐 3분 남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발행했다. 그 이자를 감다 보면 재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3분 안에 그러니까 무조건 60까지 밀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내부의 싸움 때문에 3분 안에 무조건 60까지 밀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온다고 여기서. 30%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까지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중국 인민행이 안 사준다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도 연준하고 미국 정부하고 이 통화 발행을 가지고 지금 발행권을 가지고 지금 막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더 발행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은 그게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도 마찬가지네요. 중국 정부와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 발행권 가지고. 우리 발행권은 누가 이 위기에 책임을 지냐의 문제예요. 지금 급하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급하니까 야, 너 먼저 써. 이렇게 된 거죠. 잘 되면 어떻게 해줄게.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 책임이 그 돈 쓴 사람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싫은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잘 안 사준다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제까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하나 그 믿고 있었던 거는 네. 데이터는 뭐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던 거는 아, 그래. 가계 부채가 됐든 뭐 부동산 문제가 됐든 기업 부채가 됐든 중국에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 말씀드렸죠. 야, 2분 안에 여기를 돌파를 여기를 못 깨면 얘가 올라온다고. 그게 이제 조심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얘가. 상황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매수가 네. 그러니까, 매수가 아,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아, 좀 지금 1분 30초 남았는데 무조건 밀지 못하면 이제는 네. 지금서부터 중국 매수가 이제 반등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네. 각자 도생이니까 네. 나라들마다 네. 그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환율 가치를 저하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저하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뭐 7.1, 뭐 7.2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 항목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자본 항목을 완전히 한국처럼 개발해버리면 1분 남았습니다. 지금 7.1, 7.2가 문제가 아니라 뭐 20이 넘어 1분 안에 매도하는 네. 세력들은 네. 여기를 못 깨면 이제 매수가 잡아먹어요. 상방을 여행이라든가 그래서 나가서 아, 지금서부터 잘 보십시오. 있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를 올려야 돼요. 보고를. 그래야 그 다음에 아예 기업의 사람들한테 요건을 다 받아가지고 못 나와요. 매도 때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외 나갔다. 지금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시장 환율 넉 놓고 이러면. 있다가 수익권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대환할 수 있는 게 시장 환율이에요. 그냥 넉 놓고 있으면 수익권이 못하잖아요. 팍팍 줄어들어요. 못하기 때문에 이 환율은 시장 환율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 환율은 위안화 환율은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인민은행에서 자, 10초밖에 그, 안 남았는데 이제 반도권은 이 안 밀리죠. 그죠? 내가 아까 이제 2분 안에 무조건 밀지 못하면 얘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 지금. 밤하늘의 작은 점. 세상에 이만큼 담기 어려운 비사체는 없죠. 정가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한 중국하고 무역하는 열몇 개 나라들의 그 환율을 가중치를 무역 규모로 가중치를 해가지고 이튿날에 발표.